예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남동의 맛집인 연남명소에 아주 맛있고 특별한 음식 곱창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연남명소 셰프님은 22년간 셰프 생활을 하다가 금년 2월에 이 연남명소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. 홍대입구역에 내려서 경의선 숲길이 있는 3번 출구로 나가서 쭉 들어갔습니다. 가는 길에 보니까 이 따르릉 자전거가 엄청 많네요. 젊음이 거리라 역시 자전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비둘기도 한가로이 놀고 있고요. 이 길을 한 7분간 쭉 따라 들어갔습니다. 한참을 들어갔죠. 이렇게 쭉 들어가서 빨간 거 보이죠? 이거 이제 그 연남 명소거든요. 여기 이제 계단 오른쪽 계단으로 들어가 2층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. 연남 명소 보이죠?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수경 재배로 이렇게 상추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자랐네요. 지금 보이는 거 이거는 곱창 떡볶이입니다. 곱창 떡볶이 들어보셨어요?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곱창이 들어가고 떡이 들어가고 소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알 있잖아요. 메추리알이 들어갔더라고요. 메추리알은 셰프님이 좀 특별한 기법으로 구웠던가 해서 이제 넣었는데 그 식감이 좀 유달리 쫄깃쫄깃하고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또 썰어서 주시는데요, 곱창을. 곱창도 굉장히 그 매우면서도 정말 맛있어요. 중독성 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도 떡볶이 좋아하는 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 음식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홍대는 또 젊음의 거리잖아요. 젊은 학생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안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또 식사 때 식사하면서 같이 반찬으로 먹든지 이렇게 또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연령 아이 어른 구분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. 이건 아마 셰프님이 개발하신 음식 같아요. 접시에 또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. 굉장히 깔끔하게 그 요리를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? 아주 깔끔합니다. 예. 누구라도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그런 곱창, 이게 그 메추리알이 지금 조금 전에 보였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일반 우리 메추리알 요리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. 식감이 아주 좋았어요. 제 느낌으로. 이거는 이제 소세지도 들어가고 떡볶이에요. 떡볶이도 조금 특이하죠. 떡볶이 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국수처럼 생긴 그런 떡볶이도 들어갔고 월남고추도 들어가고 해서 좀 허허 굴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런 그 매력 있는 음식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아주 먹음직스럽죠. 가족 친지들 모임 외식을 할 때는 여기 오셔서 이 곱창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음식이라고 아마 생각되실 겁니다. 곱창 떡볶이 추천드립니다. 2인분 한 접시 가격은 25,000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